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12시가 좀 넘어서 저도 이렇게 카톡으로, 우리 수험생이, 보내와서 저도 이제 지금 프린트를 해서 지금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한 10분 정도 천천히 훑어봤는데 문제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지금 9급 계열에서 2012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 14년, 15년, 16년, 지난 만으로 4년 동안 이제 9급 문제가 지금까지 10번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최근 5년 동안의 9급 계열 문제 중에서는 이번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제가 봤을 때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컷 높은 직렬, 뭐 검찰이나 일행이나 이렇게 컷 높은 직렬은 85점에서 90점 정도. 그다음에 자, 컷이 좀 낮은 직렬은 80점에서 85점 정도가 합격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실제로 저도 이제, 뭐, 가채점 하는 걸 이제, 이렇게 좀 살짝 좀 보고 왔는데, 물론 이제 95점, 90점, 이렇게 맞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문제를 잘 푸신 분들 이야기고,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뭡니까? 뭐, 이 정도만 돼도, 사실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비중은 35%. 일곱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국가고시센터는 통계를 내보면 6.5 문제 정도, 32%, 33% 정도를 최근 3년 동안 분석을 해보면 근현대사 쪽에서 냈거든요. 이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여기 제가 이제 훑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자, 이렇게 이제 다섯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솔직히 임진왜란이나 여기는 뭡니까? 고조선 관련 문제를 어려워했다. 이건 솔직히 공부를 안한 사람들이죠. 뭐 사실 고조선 문제에서 창해군이라고 하는 게 생소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거 몰라도 정답 고르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솔직히 임진왜란 그 3대 대첩 문제는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은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수업을 안한 선생들이 없잖아요. 뭐 심지어 이제 뭐 우리 동경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천재에도 있는 문제고, 이건 뭐 지금까지도 뭐 많이 기출됐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지금 뭡니까? 난이도 중으로 분류하지만 실제로 9번이나 19번 문제를 틀린 사람은 사실은 이분들은 이 답이 없는 분들이죠. 그렇다면 압축을 해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문제는 5번과 6번과 10번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중에서도 핵심은 5번과 10번이라 보는 거죠. 솔직히 6번 문제는 이 대한제국 시기는 대충 문제 푸는 어떤 감각 스킬로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충분히 3대 1 짝짓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5번과 5번의 의열단 문제. 사실 이제 최근 교과서에 8종 교과서에 보면 이제 부민간 어떤 폭탄 의거가 나옵니다. 일제의 마지막 그 폭탄 의거죠. 사실 하지만 뭡니까? 이거는 뭐 사실 5번과 10번 문제는 저도 이제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수업에서 이걸 뭡니까? 뭐 정답을 한두개 정도, 그러니까 선택지 두개 정도로는 압축을 시킬 수 있지만 더 이상 압축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번 같은 경우는 보면 의열단이라고 하는 건 잡아줬지만 사실 뭡니까? 뭐, 1번에 민족혁명당에, 가담했다. 뭐, 이건 당연히 제껴야 되는 거고. 3번에, 이건 김지섭 의거니까 이것도 제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2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남는데, 그 부민관과, 그 다음 이제 뭡니까? 그 4번에, 자, 임시정부가 제휴를 한 폭탄 의거를 계획했다. 사실, 이둘다 제가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어쨌든 출제됐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됩니다. 사실 둘 중에 하나 찍어가지고 맞은 사람들한테는 뭐 맞은 사람들은 다행이고 틀린 사람들은 사실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를 비판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10번의 토지조사 문제도 그래요. 자, 사실 토지조사업은 지금까지 많이 나오던 문제니까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아마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3번과 4번이 지세율이 1대
1.3%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토지 가옥 증명 규칙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선택지 4개 중에서 아무래도 심정적으로 2번이 답일 것 같은데 3번과 4번에 잘 모르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아마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사실, 10번 문제도 동그라미 1번은 제낄 수가 있고 동그라미 2번이 심정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동그라미 3번, 4번이 잘 모르는 이야기 이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우리 수업 범위를 벗어난 게 뭐 5번의 선택지 두 개로 좁혀지지만 나머지 두 개로 좁히기 어렵다. 10번에 선택지 두 개가 잘 모르는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사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단어가 살짝 들어갔다고 해도 충분히 정답을 찾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90점 정도나 그러니까 실제로 85점, 90점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95점 만점은 아마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뭐 비판하셔도 저는 그 비판을 달게 받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위를 넓히지는 말아야 된다. 범위를 넓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과연 여러분 솔직히 이 부민단 의거나 자 또는 뭡니까? 그 토지조사업의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8,000분씩, 7,000분씩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상세하게 정말 이 문제의 정답을 진짜 알고 고르게끔 수업을 했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3,000분짜리 수업을 하거나 제가 1,800분짜리 수업을 해도 어차피 여기서 두 개, 두 개는 좁혀지지만 더 이상 좁혀지지 않죠. 여러분들이 6,000분, 7,000분, 8,000분짜리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엄청 했어도 어차피 이거는 그렇게밖에 좁혀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또 찾겠죠. 이 부민단 의거가 어디에 있냐. 국사교과서에 있어요. 국사교과서에 있는데 그걸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다른 강사가 있냐는 거죠.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와서 뭡니까? 자기 교재 어디 구석 찐 거 이제 캡처 떠갖고 막 올리긴 하겠지만 결국 안 했을 거라고. 솔직히 강사도 이걸 수업 시간에 뭡니까? 수험생들이 풀 수 있게끔 수업한 선생님들도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뭡니까? 5번의 부민단이나 10번의 동그라미 3번, 4번 선택지 때문에 사실 뭡니까? 범위를 그럼 이제 여기서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문제를 많이, 다양한 문제를 막 아주 질 좋은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제 커버를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이것 때문에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저는 뭡니까? 이게 올바른 노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제 수업을 듣고 사실 한 90점이나 그다음에 이제 한 85점 정도 나오신 분들은 사실 뭐 저를 뭐 비판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선방한 거다. 한 90점 정도는 선방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지금 이제 한국사 가지고 이번에 한국사가 뭐 다섯 과목 중에서 뭐 제일 어렵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뭐 객관적으로 어려운 거 맞습니다. 이게 뭐 웬만한 7급 정도 수준의 어떤 난이도로 나왔어요, 사실. 알겠죠? 뭐 작년 7급 국가직까지는 아니지만 작년에 7급 지방직보다는 어렵고 그다음에 작년에 서울시 7급보다 뭐 비슷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뭡니까? 구준생들은 뭐 85점, 90점이면 나름 뭡니까? 선방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6,000분, 7,000분, 8,000분짜리 수업을 1년, 2년씩 듣고도 이거 80점 안 나온 사람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험을 계기로 여러분들도 이 한국사 공부 노선에 대해서 짧고 컴팩트하게 공부하고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서 커버를 하는 게 맞는지 정말 6,000분, 7,000분, 8,000분씩 수업을 죽으라고 들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렇게 죽으라고 들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냐는 거죠. 풀 수 없다는 거죠.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쌤이 한 문제 한 문제씩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요건 뭐 뻔할 뻔자로 고구려 소수림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난이도 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갑니다. 3번이 정답이죠. 태학 설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그다음 이제 나머지 1번, 2번, 뭐 4번. 뭐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굳이 분석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동그라미 1번은 6세기 말 7세기 초에 영량왕 때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은 2세기 고국 천황 때가 되겠습니다. 4번은 이제 이건 이제 7세기 초의 모습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 1920년대 만주 지역의 무장 독립 투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뭐 이것도 이제 쉽게 정답이 나오죠. 동그라미 4번에 한중연합 작전은 1930년대 초의 모습이니까 자, 요거 이제 뭐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나머진 전부 20년대가 맞죠.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문제도 그렇게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이제 요건 이제 시험에 몇번 기출됐던 사례죠. 자, 요건 이제 조선 후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자, 여러분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경제소가 설치됐다. 이건 이제 조선 전기의 모습이죠.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조 때 1603년에 이 경제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소가 혁파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 경제소라고 하는 기구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아주 뭡니까? 자주 나오던 내용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큰 문제 없이 3번도 풀어주셨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4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뭐 여러분 시험에 나온 뻔할 번째로 이황 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황을 여러분들이 뽑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죠. 동그라미 1번에 서리망국론 하면 이건 조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이의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갑니다. 4번은 이제 말장난을 좀 쳐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4번까지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전부 이제 난이도 하하하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자, 5번 문제가 있는데요. 이 5번 문제는 사실은 뭡니까? 2번과 4번 선택지 때문에 이것은 난이도 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선혁명선언이고, 자, 여기서 이제 의열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뽑아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선택지, 이 의열단이 나중에 중심이 돼갖고 중국간 내에 여러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는데 앞장섰다. 이게 이제 바로 유명한 민족혁명당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여러분, 그 유명한 뭐죠? 김지섭 의거가 되겠습니다. 이 김지섭 의거는 이제 기출이 한번 된 적이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할 게 2번에. 자, 여러분, 부민단. 부민관이죠. 부민관. 이 부민관이라고 하는 것은, 극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민관이 세워진 게 1935년인데, 일제의 마지막 1945년 7월 달에 있었던, 일제가 패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뭡니까? 부민관 폭탄 투척 의거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뭐 당시에 뭡니까? 의열단하고는 관련이 있을 리가 없겠죠. 이때는 의열단이 활동을 안 하고 있을 때니까. 의열단이 의거 활동은 대부분 20년부터, 그러니까 19년부터 26년까지 아닙니까? 알겠죠? 자,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동그라미 2번을 쳤을 텐데 문제는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동그라미 4번 선택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쥐어짜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의열단은 임시정부와는 별개의 단체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임시정부에 대해서 약간 좀 뭡니까? 이게 좀 비판적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의열단이 이 임시정부와 제휴를 해서 투탄 계획을 추진했다. 요건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머리를 쥐어짰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영화 암살에 보면, 김구스생하고, 한인 애국단을 이끌고 있는 김구스생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죠? 김원봉하고, 거기 이제 서로 이제, 서로 제휴를 해서 활동하는 장면이 영화 암살이 나오지요. 자, 영화 암살을 본 사람이면, 아, 이게 4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나석주 의거가 있습니다. 26년에 이 나석주 의거가 이제
이 동척에다 폭탄 던진 건데, 요 나석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임시정부 요인들의 어떤 협조를 상당히 받았죠. 의열단 소속이지만 임시정부의 어떤 인사들의 협조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5번 같은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왜 어렵냐? 동그라미 2번도 생소하고 동그라미 4번도 생소하고 2번, 4번 둘 중에서 정답을 사실 뭡니까? 기존의 뭐 저희 교재도 마찬가지고 저희 강의도 마찬가지고 이걸 뭡니까? 정확하게 짚고 가려내기가 어렵죠. 제가 이런 문제가 9급의 경우에는 아주 가끔씩 나온다고 했습니다. 뭐 7급은 뭡니까?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9급의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두 문제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갑니다. 6번 문제. 자, 여러분 6번 문제는 저는 이제 난이도를 중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난이도를 중이라고 분류를 하냐면은 사실 뭡니까? 이건 좀 문제 푸는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게 지금 언제냐면은 대략 1897년, 98년 요 무렵이에요. 이제 사실 이제 매일신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로 잠깐 있었어요. 잠깐 몇 달 동안 발행되던 신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독립신문이 최초의 근대적 민간지라고 말하지 최초의 일간지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이 독립신문은 원래 격일제로 발행이 되다가 나중에 1898년에 가서 이제 매일 발행됐거든요. 일간지로 발행이 됐는데 사실 요 독립신문보다 몇 달 빨리 이 매일 신문이 이제 일간지로 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매일신문이 최초의 일간지예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상황은 대체로 이제 언제냐면은 1898년 이 대한제국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 시기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걸 몰라도 동그라미 1번, 자, 요건 이제 서울시 7급에 나왔던 문제잖아, 이게. 경궁, 지금의 덕수궁을 정궁으로 삼았다, 대한제국이.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요거 뭐 쌤이 수업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1898년과 1899년에 만들어진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자, 여러분 전차가 개통된 거 1899년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동그라미 1번, 2번, 4번 선택지는 전부 요 1897년, 8년, 9년 요 무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죠, 제1차 갑오기역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궁극기무처가 있죠. 이 궁극기무처가 제2차 갑오기역 때 중추원으로 개편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중추원은 일제가 폐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의 나라를 빼앗길 때까지 뭐로? 그렇죠. 자, 국왕자문기구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왕자문기구로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독립협회는 이 중추원을 근대적인 상원 형태로 개편을 시도했지만 잘 안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국왕자문기구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뭡니까? 이게 어색한 거죠.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추원과 다른 거죠. 이렇게 이제 정답을 고르면 되는데 약간 좀 문제 푸는 어떤 스킬, 센스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조금 어려워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7번은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풍수지리설인데 잘 읽다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초제가 나오죠. 자, 선생님이 이제 수업시간에 뭐라 그러십니까? 풍수지리설하고 이제 도교를 항상 섞어주고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도교는 이제 이건, 자, 초제는 도교와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요거 가지고 말장난치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지금 계속 전시과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이건 전시과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경정전시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경정전시과는 기역은, 자, 어떻습니까? 시정전시과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 이제 니은은, 자, 여러분, 개정전시과까지만 해도 전현직관리, 직상관에게 주다가 경정전시과는 직관에게 주었죠. 알겠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그 다음 이제 지급결수가
자, 이런 말하고 시정에서 개정, 개정에서 경정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리을도 맞는 얘기. 제가 이 경정전식과의 특징을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급결수가 줄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직관리에게 지급되고 있다. 공전이 제정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무관의, 그러니까 공전과,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별사전,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게 무산계전시. 이런 게 도입되고 한해가가 폐지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뭡니까? 무관에 대한 대우가 향상되었다. 제가 이 경정전식과의 특징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서브노트에도 그게 적혀 있죠.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9번 문제가 있습니다. 9번 문제는 제가 난이도를 중이라고 분류를 했지만, 사실 제가 난이도 중이라고 분류한 것은 니은의 창해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창해군을 몰라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잖아요. 창해군이, 자, 기원전 124년에 설치됐는데, 이거 제가 수업시간에 뭐, 이야기 한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 왜? 나머지 기역, 디귿, 리을 문장이 이게 뭡니까? 뭐 교과서 문장 그대로 끌고 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9번 문제는 솔직히 난이도 중이라고 보기, 난이도 하와 중 사이에 애매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뭡니까? 창해군이라고 하는, 자, 뭡니까? 이게, 지금까지 잘 못 들어본 생소한 단어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살짝 어려워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 이번에 이제 문제의 킬러 문제죠? 이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이도 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누가 봐도 뭡니까? 1912년에 제정된 토지 조사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토지 조사 사업이 되겠죠. 사실 뭡니까? 뭐 토지 조사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거와 별도로 뭡니까? 임야 조사령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번에 뭐 임야는 아마 제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조사령 제4조가 동그라미 2번처럼 생겼으니까 2번이 정답이 아닐까라고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3번 선택지와 4번 선택지가 굉장히 듣보잡 선택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머리를 쥐어짰을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뭐 저도 사실 뭐 설마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이걸 정확하게 구별 지어서 수업한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3번은 1.3%라고 하는 지세는 자 뭡니까? 1918년에 이게 도입된 거예요. 1918년에 도입된 거예요. 1.3%라고 하는 지세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토지가옥 증명규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통감부 시절에, 1908년에 통감부 시절에 나온 거예요. 알겠죠? 뭐, 근데 사실은 뭡니까? 이 10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뭐 저로서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이건 올바른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10번 같은 문제는 이 문제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던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고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것 때문에 만약에 범위를 넓힌다. 그러면 한국사를 뭐 예를 들어서 1500페이지, 2000페이지짜리 수험서를 가지고 공부해도 이런 건 정확하게 다 잡아주질 못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는 요건 좀 쉽죠. 뭐 가는 자 뭡니까? 삼국사기고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그렇죠. 이것은 바로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2번 뭐 12번은 맨날 나오는 문제가 반복된 거죠. 자, 여러분 요거는 뭡니까? 충선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충선왕은 나중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나서 원으로 가서 어디겠습니까? 자, 만곤당이라고 하는 학문연구소를 설치하고 자, 이 만곤당을 통해서 이재영 같은 고려학자와 그 다음에 조맹부 같은 이제 뭡니까? 원예 학자가 서로 교류를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뭐 동그라미 4번은 이제 공민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요건 이제 우왕 때 최영 주도로 이제 요동 정벌을 단행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자, 이 도평이 사사로 개편한 것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충렬왕 때죠, 충렬왕 때.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13번 문제. 자, 여러분, 기록으로서의 어떤 역사와 사실로서의 역사. 요건 뭐 좋은 말, 나쁜 말 고르는 수준이지만, 아주 간만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에 나오고 나서 이번에 4년 만에. 4년 동안 안 나오다가 이번에 처음 나왔을 거예요, 이게. 근데 요건 뭐 거의 좋은 말, 나쁜 말 고르는 수준이니까 아마 정답을 골라줬을 겁니다.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요건 뭐죠? 요건 이제 모스크바, 협정.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 중에서 제1조죠. 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실행된 건 두 차례 미소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죠. 알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되게 쉬운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15번 문제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건 다 뽑아줬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정동구락부 세력이 주도했다. 아, 이거는 독립협회죠.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 수업에서도 이 정도는 이야기는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동그라미 2번은 이제 경복궁 쿠데타를 말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뭡니까? 갑신정변 이전의 모습이니까. 요건 이제 뭐 답치면 안 되는 거고. 정답이 4번이겠죠. 그래서 이제 15번 문제는 뭐 갑신정변 문제 치고는 뭐 이 정도면 뭡니까? 적절한 난이도로 문제를 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16번 문제 갑니다. 자, 16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동그라미 1번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방공령 규정. 제가 1883년에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의 세 가지 특징 말씀드리죠. 자, 방공령 규정이 명기되었다. 최고대우를 인정했다. 그 다음 이제 뭡니까? 자, 관세가 협정관세로 바뀌었다. 무관세가 협정관세로 바뀌었다. 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진 다 맞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1번이 그게 잘못된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17번 문제. 자, 요건 이제 백제의 역사 발전 과정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이제 근초광 때인데, 그러니까 근초광 때니까 당연히 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마, 17번 같은 문제는 사실 삼국시대 문제치고는 좀 쉽게 나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8번. 자, 요건 이제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실려있는 탐구자료죠. 이게 이제 김유신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의 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급이나 전장 뭐 등에 뭡니까? 이게 이제 농장이죠. 농장. 이런 걸 뭡니까? 경제적 기반으로 하였다. 뭐 4번이 당연히 정답이고 동그라미 1번은 육두품을 말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1번, 2번은 전부 육두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돌무지 덧널 무덤은 통일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차 사라지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나마 좀 공부를 뭡니까? 약간 좀 얇게 하신 분들이, 아마 19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19번 문제는 난이도 중인데, 뭐 사실 저는 뭐 난이도 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조금 뭡니까? 공부를 얇게 한 사람들은 이걸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되죠? 한산도 대첩. 음력으로 뭡니까? 1592년 7월 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제1차 진주성 싸움이죠. 그래서 이제 티긋으로 갑니다. 아마 이 문제가 제가 난이도 중으로 분류하는 건 이 티긋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진주성 싸움이 1차 진주성 싸움이 있고 2차 진주성 싸움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 티긋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진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자, 니은, 평양성 탈환전투로 가야 되겠고요. 1593년 1월 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자, 그 평양성 탈환전투 바로 한 달 뒤에 있었던 게 행주대첩이니까 기역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리을디귿, 니은기역, 요런 순서로 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는 뭡니까? 요건 이제 누가 봐도 이건 대동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대동법인데, 자, 대동법은 인조 때가 아니라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자, 이원익의 건의로 처음으로 시범 실시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니까 2번이 틀린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수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5번의 의열단 문제, 그 다음에 10번의 토지조사 문제, 이 두 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으면 맞아주셔야 되는 거죠. 알겠죠? 나머지 문제, 뭐, 예를 들어서 19번의 임진왜란 문제나,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가 뭐였죠? 아, 고조선 문제. 이런 문제는 솔직히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0번 양보해서 6번 문제도 좀 아리까리 할 수도 있다고 보자 말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 5번, 6번, 10번 정도가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솔직히 뭡니까? 뭐, 저는, 뭐, 사실 5번이나 10번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가 아니라 수험생 입장에서는 진짜 되게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고, 오, 씨발, 이게 뭐야? 라고 아마 생각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죠. 선택지 두 개 정도로는 좁혀집니다. 자, 근데, 나머지가 안 좁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뭡니까? 뭐 이런 정도라면 수험생들이 한 85점, 90점까지는 아마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근데 이제 95점 만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법에 대해서, 한국사는 정말 공부하는 이 노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탁치고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정말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죠.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범위에서 컴팩트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경험을 좀 쌓는다면, 뭐 이런 정도가 나왔을 때 충분히 뭐 85점, 90점, 95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이런 정도면 큰 높은 직렬도 90점만 맞으면 훌륭한 겁니다. 큰 낮은 직렬은 85점 정도 맞아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됐던 5번, 10번을 6,000분, 7,000분, 8,000분씩 공부를 했어도 1,500페이지 기본서를 가지고 쭉도 외워도 과연 이걸 정확하게 잡을 수 있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국가직 9급 자 분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